끈기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래도록 무대에 서는 무용수들일수록 그걸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동생이랑 같이 발레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12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우연치 않게 어떤 잡지를 보셨는데 잡지에서 남성 발레리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에게 그냥 발레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냥 발레 학원에 저희 보고 가자고 하셨는데 저희 둘 다 별 생각 없이 발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갔었어요. 저 기억나는 게 저희가 그때 그 쇼트트랙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그럼 그거 이렇게 유니폼 같은 게 타이즈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타이즈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거 입고 첫날 발레 학원에 따라갔던 기억이 났는데 첫날 가자마자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거부감이 없었어요. 일단 동생이랑 같이 해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되게 첫날부터 좀 재밌게 발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엔 저희가 춘천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로 오게 됐어요. 예원학교를 가게 되면서.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가 형제가 발레를 정말 계속 해도 되는지 왜냐면 미래가 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내신 결정은 한국에서 최고로 불리는 무용수에게 이제 평가를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수소문 끝에 이용 선생님을 그 당시에 이제 국립발레단 무용수였고 네, 처음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중학교 때 선생님을 처음 뵀던 것 같은데 이 무용이 발레라는 장르에 돈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형제가 사실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한 명만 가능성이 있는 한 명만 이제 계속 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시라고 저희 선생님을 뵀던 건데 사실 그 한 명이 저였어요.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동생에게는 무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우 선생님께서만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좀 음악적인 재능이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덕분에 이제 둘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발레리노 김기민 씨가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 드 라당스 최고 남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용우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어떤 한 좋은 점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기민이라는 대스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일은 당연히 발레라는 예술인데 단순히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말 숨기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서로의 좀 생각을 좀 공유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예종을 다닐 때 같은 학번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저는 서울예고를 졸업을 했고 동생 같은 경우는 예원에서 바로 고등학교 월반을 해서 저랑 같은 학번이 됐었기 때문에 동생은 마린스키로 입단을 하고 저는 국립발레단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연습을 서로 하는 걸 봐주기 시작을 했고 또 각자의 또 목표가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요. 또 각자 연습을 또 나눠서 하다가 또 서로 봐주고 또 형제니까 얼마나 잘 놀았겠어요.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동생은 러시아에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적으로 가장 믿고 좀 의지하는 사람은 저에게는 이제 김기민이라는 무용수고 또 동생도 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만큼 할 수 있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도 통화를 하긴 했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덜 외로운 한국에 있지만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동생이 저를 그렇게 대해줘서 제가 힘들 때나 외로움을 느낄 때는 많은 좀 위안을 받고 친구는 아닌데 정말 친구보다 가까운 네,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동생에게 한마디요. 동생한테 말하는 게 제일 떨리네요. 네. 지금처럼 다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건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지금처럼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춤출 수 있길 바래. 형이 많이 사랑한다.
그때가 아마 제일 큰 부상이었던 걸로 알고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공연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오른쪽 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정말 완파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어느 의사분께서는 이제 아마 좀 발레는 옛날처럼 하기 힘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수술 담당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건 그냥 붙이면 되는 거다 한 1년 6개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그렇게 오래 쉬었던 거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복귀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네. 그때 좀 기억나는 일이 제가 수술을 했고 이미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학창시절 때부터 못 누렸던 방학을 드디어 누리는구나 해서 아 이제 당분간 좀 쉬겠다 해서 막 그냥 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병원 로비에서 제가 좀 게임을 하고 있었나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동생이 무슨 공연을 하고 제가 걱정돼서 이제 밤에 왔어요. 사실 근데 병원에 있는 제 로비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동생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울면서 왔는데 막상 이 부상당한 형은 너무 태평스럽게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이렇게 심적으로 엄청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사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리가 다친 그 순간에는 되게 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사실 그 안 좋았던 마음이 한 하루 이상 안 갔던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나는 무용을 그만둘 게 아니고 이제 얼만큼까지 쉬고 이제 다시 재활을 하고 이때까지는 이 재활을 완성시켜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그렇게 심적으로 다운되어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꼭 성장을 하려면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통은 이제서 생각을 해보면 부상 같은 거 없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상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 다른 무용수들도 그렇고 후배 무용수들도 그렇고 혹시 부상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혜롭게 조금 그리고 단단하게 이렇게 좀 이겨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예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 계신 저희 이제 또 예종 때 저희 한국에 지금 많은 무용수들을 가르쳐 주신 또 관료자 선생님과 또 리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두 분 부부신데 마지막 날 이제 10년 동안 저희 한국에서 가르치시고 러시아로 떠나는 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너희들 모두가 좋은 무용수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그 전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예술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예술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이제 이 심성에서 또 그 사람을 투영시켜서 나온 것들이 이런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예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저는 깊게 받아들였고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성실하게 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무대를 찾아뵙는 그런 무용수가 앞으로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